연인 17회 리뷰 시작합니다. 길채는 남아있으면 환향열한 꼬리표로 나머지 식구들이 고통을 받는다며 다른 곳으로 떠난다. 각화는 조금 있으면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장현에게 조선 포로들을 볼모로 돌아가지 못하게 협박한다. 조선에서는 역모 소문이 돌고 인조는 세자를 의심한다. 세자에게 돌아올 때 포로들은 심양에 놔두고 오란 명령을 내리는 인조. 장현은 일단 조선으로 돌아간 뒤 세자가 허락을 맡게 되면 책임을 지고 다른 포로들도 다 데리고 오겠다고 한다. 하지만 포로들과 함께 심양에 남겠다는 양천. 장현은 포로들을 위해 각화 옆에 남겠다고 한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길채도 조만간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장현이 다시 조선에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되는 길채. 길채는 장현의 모습을 보고 숨게 된다. 장현은 다시 심양에 가야 하니 구잠을 불러 길채가 잘 지내고 있는지 종종이에게 알아보라고 한다. 량음은 장현이 찾기 전에 미리 길채를 만나게 하는데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장현이 단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길채는 구원무와 이혼을 했다는 말을 장현에게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임신을 했다는 걸 알리는 길채. 조선으로 돌아온 기념으로 량음이 지인들을 불러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 장현은 길채를 초대를 하게 된다. 길채는 거절하지만 마지막 부탁이니 들어달라는 장현. 장현은 길채가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구잠에게 듣게 된다. 길채는 잘 살고 있으니 불쌍해하지도 가여워하지도 말라며 못 본 척 해달라고 하지만 장현은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장현은 조만간 다시 심양으로 돌아가 양천을 데리고 오고 각화와의 일을 마무리 짓고 오겠다고 한다. 길채가 이혼을 했다는 걸 몰랐기에 각화 곁에 있겠다고 한 것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장현. 장현은 량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길채를 위해서 살고 싶고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한다. 오랑캐에 당한 길채에 대해서 말을 하니 괴로웠을 거라며 길채를 안아준다. 모든 게 끝났다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장현. 장현과 길채 둘의 운명이 더욱 궁금하게 만드는 엔딩이네요. 연인 17회 리뷰였습니다.